선생님, 오늘 우리가 계속 좀 일식하면서 단백질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두리안을 좀 시켰어요. 두리안. 예. 드시고, 백김치가 지금 물좀 퍼가지고 삼삼하게 돼 있어서 백김치, 견과류, 그리고 사과랑 야채.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 아삭이 고추를 좀 구해왔는데 야채 먹고 싶어갖고 된장은 아니고요 콩을 갈아가지고 좀 야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소금에다가 오늘 두 개는 어때요? 하루 일식이라서요. 야채를 듬뿍 천천히 씹어가지고. 몇 김치예요? 양상추에다가 견과류 넣고 싸먹어도 맛있어요. 신선에 오시기 전에는 사과만 하나씩 먹고 하루에 버틴 적도 있어요. 일 많이 하고 힘들 때는 진짜 음식이 안 넘어가거든요. 신선생은 그렇게 한적 없어요? 도저히 비싸긴 한데 먹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달콤해. 사람들 두리안에 뭐 냄새 난다. 나와 왜 냄새가 나지 나는? 오래간만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신현이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아까 전에 물 뜯어 놓고요. 뭐 설거지 좀 하고 빨래 좀 하고요. 신선생님 옷? 따뜻한 봄날 시 같네요. 아, 그러게. 완전 영상권을 해보겠네요. 들어서 처음으로 영상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한가롭게 공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과류 싸먹으면 맛있어요. 고소하고. 풍부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두리안이 오늘 메인입니다. 겨울 동안에 좀 조금 단식하고 하면서 몸에 좀 부족했던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은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번 올해 1월 들어서 생채식만 하잖아요. 1일 한 끼 생채식. 예. 근데 신선생 우리가 이렇게 생채식만 해도 괜찮을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거든요. 지금은. 아, 뭐 하루에 한 끼만 생채식 해도요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또 양도 이렇게 넉넉히 먹으니까요. 우리가 요번에 그 된장 있잖아요. 예. 요 된장은 그 뭐 검은 콩 갈아서 한 거. 예. 거의 소금도 안 넣고 그냥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단백질이 좀 작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 단백질 섭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뭐 견과류에서 있잖아요. 다 네.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아, 요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두리안을 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리안이 좀 비싸가지고 자주 먹을 수는 없는 건데 요번에 그래도 큰맘 먹고 우리가 두리안은 먹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 단백질 섭취 부족한 거 이런 건데 이렇게 생채식만 해도 충분히 충분하다는 그런 거죠. 예. 이것도 물기가 많아서 맛있어요. 양배추. 찍어 드셔 보세요. 맛있어. 단백질 섭취는 견과류. 충분하죠, 견과류로? 예. 신선생님 우리 채식으로만 하루에 일찍 계속 했었는데 예. 오늘이 벌써 한 16일 되거든요? 예. 어떠세요 지금까지? 좋네요. 하루 한 끼 먹으니까 편안하지요. 속이 두 끼 먹이면 아무래도 부대끼고요. 부대껴? 예. 아삭이 고추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이번에 백김치 담아갖고 정말 잘 먹었어요. 견과류랑 먹으면 팍팍하거든요. 견과류만 먹으면 백김치 먹으면 진짜 딱 맞을 게 이거였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듬뿍 먹어야 돼, 한 끼를. 네. 야채만 먹기 때문에 그래 저녁에 배가 고프다든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막장에 생강이 향이 나니까 좋다.
지금 한 11시 반쯤 됐어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먹으니까 가장 좋더라고. 오늘 더 맛있게 먹으려면 그걸 하나를 피타치오 하나 딱 넣어서 이렇게 천천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밥 다 먹은 거 아니었어요? 네. 먹고 네. 이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설거지 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응?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견과류 먹자. 식사 끝났어요. 예. 응? 예. 여기 마지막 시장에 견과류 다 먹으면 이봐, 다, 그리고 요거 조금 남고 이거는 설거지 해놓고요. 예. 요거는 요거 그냥 접자 놓지, 뭐, 이거는. 예. 날, 저기 다시 또 그늘지기 전에 햇살 있을 예. 때 예. 설거지 해갖고 와요. 예. 고소하고 맛있네요. 견과류 한 병 다 먹었습니다. 예. 한 병 이거 며칠 만에 다 먹은 거예요. 한 3일 걸렸어요. 예. 오래 먹었네요. 한 이틀이면 끝나는 건데. 예. 설거지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아이고, 눈이 많이 오네. 아니, 날씨가 풀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동이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또 눈이 오네요. 해동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며칠 더 눈 속에서 있어야겠어요. 추워요.